안녕하세요, 윤 약사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추석 명절에 맛있는 걸 많이 먹다 보니 소화가 잘안 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오늘도 소화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은 체했을 때 어떤 약을 먹으면 좋을까? 소화제 2편, 위장약에 대해서 체했을 때 어떤 약을 먹어야 잘 들을까? 속이 안 좋아요. 밥 먹고 얹히고 울렁거려요. 밥 먹고 체했어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이때는 위장과 운동 조절제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음식물이 위에서 정체해서 아래로 안 내려가면은 체했다, 얹혔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시죠. 식후에 포만감, 위장팽만감, 구역구토감 이러한 증상들은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위장관 운동 조절제를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위장관 운동 조절제로 크게 세 가지 성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 돔페리돈, 크림액과 맥시룸으로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을 해서 위장 기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능성 소화불량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위에 정체감이 있거나 위에서 안 내려간다는 느낌이 있을 때 돔페리돈을 드시면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트리메부틴이라는 약인데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효과를 나타내는 약입니다.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 빨리 정상화 시켜주고, 위장 기능이 너무 빨라져서 설사가 나올 때는 또 이걸 정상화 시켜서 좀 느리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위장과 운동 조절제라고 하는 약인데, 복통, 구역구토, 설사에도 도움이 되면서 기능성 소화불량에도 도움이 되는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회사들은 많지만 성분명이 트리메부틴이다. 그러면은 효과는 동일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메토클로프라마이드라는 성분의 약인데요. 맥페일골드라는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이 굉장히 다양하게 약효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작용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쓰지 않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확실히 좋으니까 속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매운 걸참 좋아하시죠. 불닭볶음면, 라면, 매운 짬뽕, 매운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 매운 성분들을 먹으면 속이 쓰리죠. 매운 성분들은 위산 분비를 자극을 합니다. 매운 걸 먹고 속이 불편할 때, 속이 쓰리다, 신물이 올라온다, 가슴이 답답하다, 영치 끝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때 제산제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위에 염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속에 불이 난 거죠. 불이 났으면 꺼야 됩니다. 이불 끄는 약이 제산제예요. 제산제로 유명한 제품은 개비스콘과 겔포스가 있는데요. 개비스콘은 잇잘로 유명하죠. 속이 굉장히 불편한데 개비스콘 먹으니까 편안해진다. 자, 개비스콘의 주성분은 알긴산 나트륨입니다. 알긴산은 위에 들어가게 되면 위산과 만나게 돼요. 위산과 만나게 되는 순간 액상이었던 알긴산이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겔로 변합니다. 이 겔화된 알긴산이 위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제산제들은 위산들을 중화시켜 주고요. 이 개비스콘 제품은 노르모 듀얼 액션, 위엔 윌로겔 더블 액션, 그리고 위엔젤 더블 액션 해서 무슨 듀얼 액션, 더블 액션에서 회사마다 카피약을 다 만들었어요. 거의 다. 그러다 보니까 종류가 많은데 핵심 조성분은 비슷합니다. 제산제와 알긴산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드셔도 비슷한, 거의 동등한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겔포스인데요. 겔포스는 제산제에 시메치콘이라는 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성분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위가 팽팽하다, 트림이 꺽꺽 나온다 할때 위염과 함께 가스 제거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때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위산 분비를 근본적으로 억제해 줄수 있는 성분이 시메티딘, 라니티딘 이런 제품들입니다. 큐란과 잔탁 이런 제품들이 유명한데요. 이런 약들은 한 알에서 두알 정도 하루 두번 드시면 됩니다. 약효가 12시간으로 굉장히 오래 가는 약이기 때문이죠. 자, 라니티딘 성분을 중심으로 하여서 다른 제산제 성분까지 같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라니포스, 라니탄 해서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 조성에 효과가 좋다 보니까
대부분의 제약회사에서 제품들을 만들어요. 저도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제품들이 많은데, 기본 핵심 조성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 상관없이 약국에서 권해주시는 제품을 드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위산이 넘치면서 역류하는 경우도 생겨요. 식도 하부에 있는 괄약근이 약해지고 위산이 넘쳐 흐르면 위로 역류하죠. 이러한 증상이 생길 경우에 제산제와 위장관운동 조절제, 위장운동 촉진제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장약 정리. 속 쓰릴 땐 제산제, 체했 쓸땐 위장관운동 조절제. 체했는데 속도 울렁거리고 신물도 올라와요. 그러면 제산제와 위장관운동 조절제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산제와 위산분비 억제제 그리고 위장관운동 조절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소화제가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 한번더 남았어요. 생약 성분으로 된 마시는 소화제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